네, 안녕하세요. 바비입니다. 오랜만에 뭔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 211로 글러브를 착용할 때랑 111로 글러브를 착용할 때랑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보통 내야수들은 공을 빨리 빼기 위해서, 이제 골치를 빨리 빼기 위해서 111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뭐 그냥 손에 맞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면 더 낫다라는 게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211로 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111로 낄 때랑 이렇게 211로 낄 때랑 하면 211이 손이 더 많이 벌어지고 글러브에 손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형상이 발생해요. 111로 낄 때는 볼집이 요 위에 잡히는데요. 211로 낄 때는 볼집이 요 아래로 내려오거든요. 손이 다 안 들어가고 손이 쫙 벌어지니까.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글러브를 쳐볼게요. 치면 111로 낄 때는 요 녀석 요 정도 부분에 맞추면 공이 참 잘 부딪히는데요. 요 부분에 211로 낄 때는 211로 낄 때는 그것보다 아래로 이렇게 볼집이 형성돼요. 그러니까 왼쪽을 치면 안 되고 원래는 이 바닥 쪽을 좀 더 치는 게 이렇게 치는 게 공이 더 안 튀어요. 이게 이제 211로 길들였을 때 길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. 좀 더 211로 길들였을 때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는 1로도 공을 잡을 수도 있지만 1로도 잡을 수 있다. 이게 유리한 거고요. 글러브 길들였을 때. 그리고 그런 211로 길들이는 글러브들은 다른 글러브보다 여기 엄지 패드 이 부분에 힘이 상당히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이제 더 쉬운 힘,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글러브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111로 그렸을 때 공이 이렇게 뭐지? 움직임이 이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하면 211로 끼면 여기가 쑥 들어가서 이렇게 211로 끼면 쑥 들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. 당연히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가 힘을 받으면서 글러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한 가지 111하고 211하고 차이점을 보면 111은 손이 아파서 글러브를 이렇게 빼잖아요. 그 실제적으로 공이 여기 손바닥 언저리에 맞으니까 뭐 완충작용을 하는 게 뭐 1이라고 치면 211은 이렇게 보면 포커스를 잡아야 될 텐데 안 잡네요. 포커스 네. 111은 글러브 완충작용을 요 녀석이 한다고 치면 요 바닥만 한다고 치면요 왜냐면 포켓이 그쪽이니까 211을 낄 때는 네 글러브 완충작용을 이 패드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냥 빠른 볼을 잡고 할 때 손이 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요 부분 보이죠? 제가 손으로 요 누르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이 모서리에 가죽이 몇 개가 덧대져 있는데요. 그 부분이 튀어나와서 톡 튀어나와서 여기가 글러브를 공을 잡을 때 빠른 공을 잡을 때 완충작용 역할을 해요. 이렇게 당연히 덜 아플 수밖에 없어요. 211을 끄면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그렇게 그것만 손이 덜 아프기 위해서만 사용하면 공이 위로 올라가니까요. 그렇게 길들이는 것보다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 아래쪽으로 공을 이렇게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드리는 게 더 211로 길을 내고 더 폭넓게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